일본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하 플레이트가 서서히 어긋나 움직이는 슬로우 슬립 현상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지바현 보소반도에서 지반이 남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반은 육지 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며 플레이트 경계가 어긋나 움직이는 슬로우 슬립 현상이 발생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큰 플레이트의 어긋남은 2021년 10월 7일 오후 10시 41분경에 규모 6.1의 강진이 지바현에서 발생을 한 것부터 엿쓸 수 있습니다. 이 지진은 수도 도쿄에 발생을 했고, 수도인 도쿄의 진도 5가 넘는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2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33분에 일본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바현과 도쿄도 23구의 연속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일본 도쿄도 23구의 지진은 5번 발생을 하였는데, 일본 도쿄도 23구의 지진은 발생을 하지 않거나 많아야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2021년은 관동 지역에 이처럼 과거와 비교하여 몇배더 많은 지진 발생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쿄도 23구는 2019년과 20년에는 한 번의 지진이 있었고, 2017년과 18년에는 세 번의 지진이 있었고, 2016년과 15년에는 다섯 번의 지진이 있었고, 2014년부터 2011년 동일본대 지진까지 4년 동안에는 일곱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